울릉군이 내년이면 퇴역하는 선플라워호 대신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은 그동안 응하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 이윤까지 보장하는 강화된 지원 조건으로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하는 선사를 새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한기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는 내년 2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고 6월이면 설령을 채워 퇴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울릉군은 10년간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고 대형 여객선 유치에 나섰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서는 선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선박 건조비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 분은 물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새로운 지원 조건으로 선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이 내건 신규 건조 여객선의 조건은 2,000톤급 이상, 최대 속력 40노트 이상으로 운항 통제 최대 파고가 설계 기준으로 4.2m이어야 합니다. 또 울릉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해 오후에 포항에서 돌아와야 하고 2년 이상 걸리는 선박 건조 전까지 임시 여객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용역 결과 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신규 선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9년간 120억 원 정도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방침을 경북도와 최종 협의 결정하고 향후 전국 공모를 통해서 대형 여객선 유치 선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 18일까지 선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상북도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노선 면허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 업계는 지원 규모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후에 포항에서 출항하면 관광객 이용률이 크게 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편리할지 몰라도 관광객들에게는 엄청 좀 불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오후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 다음 날 관광하고 또 잠만 자고 그 다음 날 나오고 해야 2박 3일이거든요. 끈길 위기에 처한 동해안의 뱃길과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